Thank you.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주님의 지침,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반부 정도에 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매일매일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가 막 펼쳐지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 많은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종종 이런 아쉬움의 말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제서야 이런 귀한 말씀을 알게 되었을까? 왜 진작 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경험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아쉬움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금방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린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안 봐도 눈에 훤하겠죠. 우린 아마도 평생을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하는 삶,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은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9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고, 고난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서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까? 아마도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세우시고,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다만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게 됩니다. 하늘과 땅아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명령하시자 그렇게 되었고, 또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 그리고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에게 있어라 명령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고 계세요. 천하 만물이 만드신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오늘 본문의 91절의 말씀과 같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주의 규례들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서 오늘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엎드려서 섬기고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삼아서 섬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십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주기도 합니다. 천하 만물을 향하여 멈추라면 멈추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4절을 보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법도만을 찾는 사람이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로지 주님의 법도만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다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보존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아주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고요. 알게 해주셨다고요. 이전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른 우리는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요. 그 비밀이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이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신약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삶과 그분이 하신 그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다스림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비록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고난의 시기를 살아갈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며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악인이 괴롭히고 사단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고난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지고 기쁨의 길을 걷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의 법이 나를 살리고 주의 법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단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내가 얼마나 고통의 길을 갔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붙들고 헛된 것들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시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으로 오신 그 주님, 새 창조, 새 구원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생명을 누리는 권세를 갖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